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국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때 훈포장을 받지 못하고 고발당한 교사들이 구제됩니다. 보도에 정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장희국 광주시 교육감이 밝힌 불법 사찰 피해 사실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일단 전례 없는 시위와 집회가 잦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의 보수단체들이 광주까지 와서 장 교육감을 반대하는 시위와 집회를 수차례 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직권 남용으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황홍규 광주 부교육감은 3개월간 강제 연수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누리과정과 정교조, 법외노조 등 업무를 소홀히 하며 진보 교육감을 견제하지 못했다는 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밝힌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했던 것인데 이러한 것이 결국 정부의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이렇게 핍박한 것이었구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때 훈포장을 받지 못하고 고발당한 교사들도 구제됩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계 전반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